그러니까 2, 4 이렇게 하다 얼마야? 저2 곱하기 2 곱, 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자, 2 곱하기 몇이죠? 순서가 되겠지. 2K 이렇게 짝수니까. 그래서 K는 뭐야?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있죠. 끝에 가보니까 뭐야 얘는? 자, 이 N이 되어있거든요. 자, K가 N, N번째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n분의 뭐야 n분의 1을 만들어 만들고 n을 여기에 만드는 척 하면서 나눠줘야 돼. 아니면은 얘를 만들고 l을 여기에 n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n으로 만들으니까 n 얼마? 1 플러스 2 곱하기 n분의 k 이렇게 된 거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이게 뭐야? dx 1 플러스 2 대지는 얘가 이 x 1 이렇게 되잖아. 자, 분모를 미분한 모양이 분자에 있으니까 ln이죠. 이거 앞서니까 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2분의 1 ln 1 플러스 2x 0에서부터 1까지 2분의 1에 ln 3 2분의 ln 3네요. 11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분의 1은 가만히 있죠 지금? 루트 3 플러스 루트 크게 3 플러스 n분의 1 루트 크게 3 플러스 n분의 2 플러스 점점점 가다가 루트 크게 3분의 3 플러스 n분의 n-1. 이거를 시간을 고쳐볼까? 그러면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n분의 1 시그마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 루트 3이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규칙성이 있어야 되니까 루트 3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루트 3 플러스 n분의 얼마라는 뜻이야.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루트는 항상 있죠 여기에. 3도 여기 항상 있죠. 더하기 여기 n도 항상 있죠. n분의까지. 됐지? 그래서 이 자리가 뭐야? 바뀌는 거지. 바뀌는데 이 자리가 순서 자리죠. 근데 순서가 뭐야? 0번째, 자, 루트 3이라는 거는 루트 3 플러스 n분의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숨은 알파라고 하지. 저게 첫 번째 이렇게 하는 거지. 하지만 얘는 뭐야? 순서 자리니까 k라 하자. 순서 첫 번째가 0이다. 자, k 이퀄 0부터지. 안 보이니까. 끝에 가니까 뭐야? 보통 안 보일 때는 이렇게 좀 히든 알파를 써줘. 이거 n-1이지. 자, 그럼 n분의 1이 이쪽으로 오지. 이렇게 가는 dx니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돼 있죠? 이게 지금 n-1이지만 얘는 n-1을 만들 필요 없고 여기는 n-1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그냥 2n3에는 좀 달라지는데 뭐 빼기 하나라도 무한대로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그런 뜻이야. 맞지? 똑같이 n분의 1은 dx 루트 3 플러스 이게 뭐야? x 인테그랄 3 플러스 x 0부터 1까지 알았지? 사실 이게 합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학교도 광우대학교 계산은 뭐야? 3 플러스 x를 t로 두니까
적분 t 1, 0 3 플러스 x 이퀄 t의 적이지? t, et, dt. 0 집어넣으면 루트 3이죠. 자, 0 집어넣어봐. 루트 3인데? t에다가, 그지? 미적분 1에 좀 봐야, 잘 봐야지. 루트 3, 1 집어넣으면 2가 되거든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얘는 3분의 2 곱하기 t의 몇 승? 3승. 루트 3에서부터 2까지. 3분의 2 집어넣으면 8 빼기 루트 3을 3만 곱하니까 3 루트 3 이렇게 나오거든. 정답 2번이네요. 10번. 뭐 수열 같은데, 뭐 느낌이. 자, 먼저 12번 문제 보시면은, 먼저, 뭐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 그럼 먼저요. 그 각각을 전부 다 시그마로 고쳐봐요. 시그마로 고쳐, 각각을. 시그마로 고쳐보면 먼저, 이쪽에 시그마를 고치면은 이쪽 식으로 고치면은 뭐야? 자, 더하기 시그마 이렇게 됐지. 1, 2, 3, 4 이렇게 됐지. 그럼 그 자리가 뭐야? 순서 K. 그래서 K는 얼마?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곱하기 두 번째 시그마 1의 제곱, 1의 3, 4승,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K 이퀄 4승이죠. K 곱하기 4승. N, 자, K 이퀄 1부터 N까지. N까지. 아. 얘는, 위에 있는 거는? 시그마. K에서 제곱하시고 1부터 n까지 이게 정의하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 게 시그마 k 이퀄 자 일반항부터 씁니다. k라죠, 그죠? k 이퀄 1부터 n까지잖아.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자, K 곱셉니다. 일반항 붙어 주세요. 일반항 K의 4승이죠.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죠. 분해. 위에 있는 거는 시그마 쓰시고, 더하기니까, 더하기 여러 개 있으니까. 일반항이 N 제곱이죠. 그럼 N 제곱 말고 K 제곱 씁니다. 왜냐면, 우리 K로 통일했으니까. N, 뭐, K는 1부터 하죠. 1의 제곱, 이것도 히든 알파라는 건데, 1 제곱이라는 거. 1 제곱 이퀄 1,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미리. K 이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곱하기. 얘도 똑같이 시그마 쓰시고, K 쓰시고, 몇 승이냐? 3승이네. K 몇부터? 1K 이퀄 1부터 N까지. 이거 곱하는 건데, 자, 이걸 계산하는데, 아까는요, N분의 1 만들고 나서 뭐 N을 없앴거든요. 없앴죠? 그런데 이제는요, 분자라든지 분모 쪽에, 분자나 분모 쪽에, 그 모양 있잖아요. n분의 1하고 n분의 k 모양 딱 맞춰보려는 거야. 맞춰보고 난 다음에 n이 더 만들어졌잖아. 그럼 분모 자리에서 그것을 똑같이 없애주면 되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개수랑 이거 딱 개수가 맞게끔 돼 있어. 보면은. 자, 보세요. 얘를 우리가 정적분과 무항 없애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해? n분의 1이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K 제곱, n분의 K 제곱 나오거든? 얘는? n분의 K, 이게 필요해. 그럼 여기에. n분의 1하고 n 제곱분에 들어갔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봐요. n분의 1 만들어주시고, n분의 K 얼마?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제곱은 빼라.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n에. n에 3승분의 1 들어가고, 얘는 곱하기 n에 지금 제곱이니까 뭐 4승분의 1 들어간 거 아니야. n분의 1인 거니까. 그럼 결국은 n에 7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지? 그럼 이쪽에다 없애줘야 돼. 없애주는데요.
이거하고 이것의 개수가 딱 맞아 돌아가야 돼. 보세요. 잠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시험이니까. 자, 보세요. 들어갔지. 근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는 n분의 k에다가 n분의 k,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하자. 그 다음 여기는 n분의 k승 4승에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줘. 만들어 봐봐. 그럼 여기도 뭐야? n의 7승분의 루트 이거잖아. 제곱이고 5승이니까 7승이죠. 똑같이 n분의 1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지. 이러면 불만이 없잖아. 딱 맞춰줘야 돼. 됐나? 그래서 만드는 거야, 그 모양을 정보 내릴게. 접근 되게끔. 그래서 이걸 극한을 따로따로 했으니까 얘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dx가 되고 곱하기 적분 0에서부터 1까지 x3승 dx가 되고 0에서부터 1까지 x dx 곱하기 적분 0부터 1까지 x4승 dx가 되잖아. 이런 식으로. 조건하면 되잖아. 그냥 해. 치환할 필요 없이. 3분의 1 x의 3승인데 필요 없지? 곱하기 4분의 1 분의 마이너 역분의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퀄 12분의 1분의 역분의 10분의 1 이퀄 6분의 5네요. 적분 계산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위에 있는 것도 시그마 고쳐봐 한번. 그럼 뭐가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일반항이 뭐야? 지금 k라 할까? k면은 k의 4승이거든. n이라 하지 마. 일부러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곱하 저 밑에 곱하기 n을 빼먹으면 안 되네. 일단은 뭐 상수항 이렇게 하시고 k가 1부터 n까지죠. 아 이거 위험하죠. n 같은 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시그마 이건 이제 k의 제곱이죠. 근데 보니까 얘는 또 제곱이 있네. 어떻게 하지 표현을? 그러니까 시그마를 하고 제곱하면 돼. 쉽게 말해서 얘는 k의 제곱이죠. 전체 뭐야? 제곱. K1부터 N까지. 이렇게 된 거지. K1부터 N까지 K의 제곱. 그러면은 분모는 다시 말했지. 분자 자리의 모형에서 맞춰봐. 분모부터 맞춰야 되는데, 여기의 모형에서 이걸 나누시고, 만들기 위해서 뭐? 뭐가 필요하지? N분의 1이 필요하지. 여기는 n분의 k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 뭐가 더 들어가? 여기는 이거니까 곱하니까 n3승분의 1에 이거의 제곱 아니냐? 그럼 n의 곱하기 이거 이 n의 6승분의 1이 더 들어간 거거든요. 들어갔지? 그럼 여기다가 뭐해? n의 6승분의 1을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이게 분매하면 딱 맞아 돌아간다. n의 6승에서요. 일단은 여기가 5승하고 이렇게 돼 있지. n하고. 여기 배분할 게 얼마야? n분의 1에 n분의 k거든요. n분의 1 나오시고.
n이 있는 걸 하나 없애주고 n분의 1, n분의 k 사슴. 그래서 결과를 결과하면은 이거는 0에서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x의 사승 dx 위에 있는 건 나중에 나오고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dx 계산하고 전체에서 얼마? 제곱을 한다. 이거 계산해서 제곱이야. 그럼 계산하고 얘는 5분의 1이다. 얘는 9분의 1 나오지? 9분의 5. 14번. AN, BN이 AN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수열에 대하여 이 극한을 구하라.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bn an an 뜰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사인 4n분의 k파이 b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코사인 4n분의 k파이 보니까 지금 저 정적분과 구하고 쓰니까 여기 뭐가 필요해? n분의 1 필요하다 그런 거지. 근데 이제는 이쪽으로 없어지는데 이쪽에 똑같이 n분의 1 밑에도 해줘 그럼. 해도 되잖아. 상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뭐야? n분의 1. n분의 k 다돼 있지. 자, n분의 k잖아, 이거. 응?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x dx가 되시고 n분의 k랑 n분의 1을 꺼내면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코사인 얘도 이제 여기 있네 이렇게. 4분의 파이 x dx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n분의 k니까 적분할 때 뭐야? 따로따로 계산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이런 사람이 있어. 0에서부터 1까지 해가지고 탄젠트다. 틀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탄젠트 하면 안 돼요. 따로따로 계산하셔야 돼. 적분하니까 사인 4분의 파이니까 뭐 파이분의 4. 자, 마이너스 파이분의 4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x 0부터 1까지 되시고 밑에는 파이분의 4에다가 사인 4분의 파이 x 0에서부터 1까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네. 약분되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지. 2분의 루트2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하시고 얘는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네.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이거의 역수잖아요.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몇 번이야? 1번이네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시그마도 다 만들어져 있네. 딱 맞아줘 이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n분의 1 만드시고 n분의 1 일단 만들어 주세요. n분의 k 해주시고. 2승, 3승. 아, 이렇게 3승이다, 소리. 그리고 시그마 K 그 1부터 N까지 K의 5승인데 네, 그러면 일단 N분의 1부터 써요, 얘는 모르면 N분의 수시고 N분의 K 5승이다, 얘는 이렇게 맞아줬어. 이쪽도 다 배분하시면은 맞아지거든요. K 그 1부터 N까지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하고 얘는 n분의 1 곱하시고 n분의 k의 7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n의 몇 승이 딱 똑같이 돌아가. 만약에 맞아지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잘못된 거지. 16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n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이것도 시그마 고쳐야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n 곱하기 1 하시고 시그마 코사인 항상 있지. 그 다음에 3n도 항상 있어. 있죠? 그 다음에 2, 4, 6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나타나도 되지. 그럼 어떻게?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이게 순서지. 순서. 그럼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이 아니다. 자, 끝에 부분이 뭐야? 6N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N은 2 곱하기 3N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2가 있고 3N. 조심해야 돼. 무조건 N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안 돼. 알았어? 그럼 3n까지 2가 항상 있거다가 3n까지 간다는 거지. 여기가 n분의 1올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얘는 3n이잖아. 얘를 3n분의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뭐야? 자, 이게 뭐야? 지금 얘가 dx거든. 그럼 코사인 얼마? n분의 k. 이것이 뭐니까? 3분의 2k. 아, ex다. ex. 그 다음에 구간을 0부터 1까지인데, 보세요. 자, 근데 이게 3이지? 3으로 해라. 이렇게. 3까지.
이것도 삼연결로 잘라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시겠어? 적분하시면 2분의 3 곱하기 사인 2분의 3 곱하기 사인 3분의 2x인가? 0에서부터 3까지지. 답은 2분의 3 사인 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17번. 얘는 KN부터 무한대까지네? N제곱 플러스 이거 이거는 N제곱이 되거든. 지금 밑에 뭘 만들까 그럼? N분의 1을 지금 곱해야지 일단은 N분의 1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N제곱이 되거든. N분의 1 만들었으니까 N제곱이 되고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1 1 플러스 3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이죠. 얘는 뭐야? dx가 되고 1 플러스 3 x의 제곱 분의 1. 그 다음 구간이 어떻게 돼? 구간 여기 n으로 돼 있지. 1에서부터 지금 이게 1n으로 돼 있잖아. 그럼 1부터 여기가 0이라든지 1이면 0부터 출발해도 되거든. 근데 여기가 1n이죠. 1에서부터 시작해 출발합니다. 이게 2n이라면 2n이면 만약에 2부터 시작하는 거지. n은 구간이 뭐야? 무한대겠지. 무한대. 무한대 n이 와도 됩니다. 무한대. 무한대까지. 이거 적고 어떡하죠? 여기 3은 밖으로 나가. 3분의 1 나가시고, x제곱이지. 그러면 3분의 1 되겠지.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n은 루트 3의 제곱분의 1이거든. 그렇지? a의 제곱 플러스 이거니까 이거 루트 3분의 1에 1 아크 탄젠트 루트 3분의 1 x잖아.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적분할 때 유리수기 적분에서는 최고차적 걸리적 거리면은 밖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저 3분의 2거니까 루트 3분의 1에 아크 탄젠트 무한대는 2분의 파이. 이거 집어넣으면 루트 3이지. 3분의 파이. 이렇게. 6분의 파이니까. 정답은 3번. 나 18번 갈까? 그래서 N이 무한대로 왔을 때네.
K부터 M부터 3행까지. 1/n을 만드시고, 일단 n분의 1을 만들어 있지. 이걸로 나눠버려. 나눠버리니까 뭐? 1 플러스 n분의 k 되는 거 아니야. 1 플러스 n분의 k 되죠? 그리고 역 분의 1, 이렇게. 이게 뭐야? dx 된다고. 1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자, 1부터 3까지. 자, 1에는 1이다. 계수를 쓰면 됩니다. 그럼 ln 1 플러스 x 1부터 3까지니까 ln n은 ln 2다. 극한. 아, 특이 조건 좋았는데. 이번엔 좀 독특한 문제야, 이게. 독특해. 굉장히 독특한 문제인데 얘는 문제 형태를 외워야 되고, 문제 형태를 외워야 되니까 그냥 내가 문제 쓸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n 팩토리얼 곱하기, 아, 곱하기가 아니라 승 n분의 1승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독특해. 아, 이거 제임스 튜디오 연습 문제 있어. 그 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거야. 지금 계산하다. 뭐야 이게? 극한 문제죠. 극한 문제 맞잖아요. 이 자리가 변하고 이 자리가 변하니까 항상 수항 뭐야? 100% 2의 ln 치수라는 거 들어봤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2의 ln 치수라는 거. 그리고 n의 n승의 n 팩토리얼 뭐야? n분의 1이 나왔으니까 n분의 1 나와야 돼.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는요 여기다가 극한을 채울 거지. 활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이걸 확인할 수가 없어. 팩토리얼 미분할 수가 있나? 팩토리얼 어떻게 미분할 수 있냐?